광주에서 전국 어르신들의 웰빙 댄스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춤을 추면서 건강은 물론 인생의 활력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의 군밤 타령. 퓨전 난타를 신명나게 풀어낸 한마당에 보는 이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이 무대를 선보인 33명의 평균 연령은 70살이 넘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다 연세가 많아도 즐겁게 살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경연장 밖에서는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의 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호남 건무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어르신들. 칼을 든 춤사 위에 자부심도 담아냈습니다. 호남 건무가 좀 여러 대중들한테 널리 퍼져가지고 이렇게 알려지고 또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남에도 이런 훌륭한 건무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춤을 선보이는 실버 웰빙 댄스 경연 대회. 3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춤을 통해 청춘 시절을 떠올리는 어르신들에게 전국 춤대회 참가 자체가 큰 의미이자 즐거움입니다. 신난다, 즐겁고 정말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인데요. 저희들이 이 실버 대회에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퓨전 댄스부터 건무까지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르신들에게 하나같이 춤이란 건강과 여가를 넘어 삶의 활력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즐거운 생활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어진 기분이고요. 대회를 떠나서 즐기는 마음으로 저희들 춤을 췄고 나 호응해서 춤도 같이 추고 박수도 추고 너무 좋았습니다. 신바람 나는 황혼을 즐기는 어르신들. 마음의 청춘은 지금부터입니다.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